뭐야? 서정배 형사 알죠? 내가 얼마 전에 그 사람 USB를 손에 넣었는데 그새 누가 빼돌렸더라고. 혹시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야? 너 헛소리 하지 마. 그 속에 뭔가 대단히 중요한 게 들어있었나? 근데 말이야, 그걸 없앤다고 해서 내가 알아내지 못할 거란 생각을 하지 마. 각오 단단히 해. 최우진 이대로 둘 수 없어. 네. 잘 쉬었습니다. 해외에 입양됐다던 황현수 아이 말입니다. 입양된 게 확실한지 다시 한번 알아봐요. 혹시 파양된 건 아닌지도. 그건 왜? 그 아이가 최우진의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꼬맹이들 간식 먹으면서 재밌게 놀아. 잘 먹겠습니다. 할머니 짱. 그래, 재밌게 놀아. 승철아 있잖아. 나 비밀이 있는데. 너 아마한테도 말할 거지? 당연하지. 뭔데? 나 진짜 엄마 찾았어. 어? 너 아빠만 같이 와봐. 엄마는 진짜 엄마 아니야? 아니야. 엄마도 가짜 엄마였어. 정말? 너 슬프겠다. 그럼 진짜 엄마는 누구야? 그건 비밀이야. 근데 진짜 엄마는 날 싫어해. 넌 진짜 엄마 좋아? 좀 무섭긴 한데 좋아. 근데 지금 엄마가 더 좋아. 100배 1000배 더 좋아. 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. 알았지? 알겠어. 걱정 마.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최근 10년 사이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 명단을 다 찾아봤는데 최아영이란 아이는 없었어요. 사실대로 말해요. 입양된 거 아니죠? 그게... 영화원 문 닫고 싶어요? 네, 입양된 거 아니에요. 거짓말하라고 시킨 사람 누굽니까? 아이 엄마예요? 아빠예요? 그런 거 아니에요. 제가 착각한 거예요. 이거 봐요. 똑바로 말 못해? 정말이에요. 그럼 아이는 어디로 갔어요? 누가 데려갔냐고? 기억이 안 나요. 여기 아이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사하면서 서류도 분실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.